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잔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네, 요즘요. 네. 기름값이.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차 있으시나 봐요? 네. 네.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 두바이 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연속 5일 초과해서 정부에서도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이제 주의로 등판 끌어올렸는데요. 차는 집에 놓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죠. 차는 끌고 다녀야죠. 아니,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차를 놓고 다녀야 된다고 기름값이 비싸서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모는 게 아니라 끌고 다녀야죠. 소 끌듯이 소 딱 잡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렇죠? 차를 끌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말 고유가 시대의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게 거의 맨손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것만큼 힘들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만큼 차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 유가가 오르면 이 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게 또 문제인데요. 얼른 유가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도 다 각오했으니 운동 삼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 하시면은 기름값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 환경. 일석삼조입니다. 혹한 추위가 좀 풀려서 그나마 걸어다니시기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인데요. 올 봄에는 좋은 소식만 좀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구직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취업 성공이 가장 큰 좋은 굿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구직자 여러분을 위한 굿뉴스, 기분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잔매거진 오늘 또 시원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방송 잔매거진 출발합니다. 잔매거진 첫 번째 순서는 재미난 순위 속에서 유용한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하트썸 코리아의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학생 같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 좀 학생 이제 3월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컨셉은 뭐 입학하는 학생 컨셉으로 해봤습니다. 어휴. 눈빛이 안 좋으신데요. 말도 잘 받아주세요. 별 컨셉 아니었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참 저는 김희경 씨 때문에 방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겨울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요. 이제 눈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주말에 비가 왔습니다. 봄비예요. 네, 꽃샘추위도 함께 온다고 하지만 비가 와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하면 떠오르는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뭐가 떠오르세요?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네. 진짜 그런 게 떠오르세요? 아니요, 그 빨리 백화점 가서 봄옷 준비해야 되겠다. 봄 뭐 이런 바겐세일 맞죠? 네, 봄 바겐세일에 맞춰서 또 봄옷 준비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말한 이런 쇼핑 이런 게 순위에 들어가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봄하면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직장인들 위주로요? 직장인들.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 뽑혔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봄하면 떠오르는 거 베스트 5 영예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네, 봄하면 떠오르는 것 베스트 5, 5위는 도시락이 차지했습니다. 도시락이요? 도시락이요. 네. 약간 좀 생뚱맞죠? 도시락이 그 봄에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분들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그 고조되고 있잖아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점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봄은 직장인 도시락주들이 활발히 그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날씨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봄바람 쐬고 싶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산책도 하고 또 가까운 곳으로 또 공원에 가서 먹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한참 오른 점심값 때문에 더더욱 도시락 쪽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싸요. 요즘 이 식당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비싸요. 저희가 먹는 식당도 또 이 가격이 1,000원이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대신 품질로 보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이죠? 네. 네, 모르기만 해요. 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보통 이 직장과 점심값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강남이나 여의도 오피스가에서 보면 5,000원짜리 점심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한 7,000원 정도 선이고요. 그 7,000원, 8,000원에서 좀 비싸다라고 했었던 점심값이 10,000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점심값만 아껴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먹는 식당 사장님이 착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7, 8천에서 만 원으로 네, 그렇죠. 만 원에 비하면. 네. 어우, 진짜 한 끼가 점심이 만 원이면은 직장인들 부담이 정말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